어느 순간 문득 허공이 무너지고 밝은 빛이 터져나왔다 하더라도 삼십방망이를 면할 수 없음이니 이 무슨 도리인고. 이 일을 알기 위해선 선지식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공들여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함이니 쉽지 않은 일이로다. 큰 산을 힘들어 넘었는데 그 뒤에 더 큰 산이 숨어 있어 또 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니 그래도 끝까지 도전해서 더 넘을 산이 없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밀어붙여야 될 것이로다. 큰 산이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산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경계를 만나 드러난 것이니 교묘하고 교묘해서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렵도다. 그래도 정진한 공이 있다면 경계에 사로잡혀서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가라앉아 있는 것도 흔들어 일어나게 해서 없애버려야 함이니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미로다. 보살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험난하고 험난하지만 늘 해오던 일이라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은 경계 낮은 이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말 일이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이 쉬울 수 있고 쉬운 일이 어려울 수가 있음이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음이니 매사에 살얼음 걷듯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먼 길을 가는 데 있어 한 점도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천지에 밝은 빛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아직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이니 경계를 당해서 속거나 머무르지 말고 살얼음 걷듯이 정진하고 정진할지어다. 나무마하바냐 바라밀. 오늘도 고봉 원묘 화상께서 말씀하신 선요 가운데서 저녁 법문 만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되 진실하게 참고하고 깨치되 진실하게 깨쳤다면 일상생활의 옛과 지금을 훤히 알려니와 바르게 선지식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진실되게 참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헛것을 보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끼고 눈밝은 이가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옛과 지금을 훤히 알려니와 만일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깨친 자리가 참되지 않아 속은 텅 비고 겉모양만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등롱을 불러 노주라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 그런 모습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야지 뭐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다 무정물 같은 허망한 그런 기운을 쓰고 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라. 진정한 공부인일 것 같으면은 자기 안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끝까지 화두 들고 의심을 타파해서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데 주력해야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한참 길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적에 그 결과가 다 인과를 멀리하지 않고 증명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진실하게 참고하고 진실하게 깨달은 소식인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진실하게 참고하고 진실하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수행자라면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눈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바르게 된 공부를 했을 적에 비로소 모양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무조건 불교 믿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남산엔 구름이 일고 북산엔 비가 내린다. 무슨 도리냐. 또 신원고사 홍상사에게 보이는 걸 이제 상사락 하는 것은 생원 또는 진사라고 이렇게 주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벼슬은 못해도 아마 급제는 했던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상사락하는 것이 벼슬 이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무릇 참선은 승속을 구별할 것도 없고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승속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성 있는 자들은 다 눈뜰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그 기회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목을 열고 변화를 일으켜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승려들은 그래도 유리한 게 오로지 여기에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만 마을에 있는 분들이야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간단없이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입장들이 자꾸 쪼개지니까 쉽사리 이제 나가지를 못하지만 승려들이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리면 되는 거니까 딴 거 할 짓이 어딨단 말이야. 오직 하나의 결정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꼭 일대사인연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한번 밀어붙이는 거지. 이제 우리도 처음 중대했을 적에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중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인연 따라서 절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아 절집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 깨닫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다가 뜻을 두고 그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심자 하나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매진해서 진짜 참다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눈을 떠라. 이런 것인데 내 마음을 눈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이것저것이 다 같은 불안인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다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찾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지만 그래갖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것이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어떻게 됐든지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다 쓸어내버리는 그런 인연을 살피야지 내일이 달라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늘 구태의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무리할 즈음 돼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이야. 다 허망한 거지. 만일 당장의 믿음 미침을 얻고 잡아 정하고 지어 주인이 되어 오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치 무쇠 막대기 같이 되면 한정된 날에 공부를 성취하되 도관에 달리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데 뜻을 두면은 어떤 경계에 흔들려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요. 한결같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주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입장만 또렷하니 드러날 긴데 딴 것이 와서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하고 경계를 보면은 유혹에 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다소 그런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혹독한 어떤 시련을 겪은 끝에 심지를 한번 그때를 당해가지고 이때다 싶을 적에 기회를 타서 한번 변화를 구하면은 그거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평소에 같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지.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화두 들고 의심했는데 깨닫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냐 이 말이요. 화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경계를 못 이겨내니까 그 경계를 뚫고 지나가서 진정한 어떤 참 관역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여겨야 되는데 다 경계 중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리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도전은 다 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딱 고정시켜줄 수 있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인연이 됐을 적에 딱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 결심을 하고 딱 굳혀서 공부를 해 나갈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선지식이 약이다 이런 얘기 한 거요. 선지식이 없으면 이 공부는 못한다 이 말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선지식이 자기를 상내게 하는 참 그런 자기를 높이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자꾸 할까 이런 생각을 할란지는 몰라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은 뜻은 알거 아니야. 왜 저런 소리 하는지.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해본 사람도 경계를 또 당하면은 또 흔들린다 이 말이야. 그만큼 보살의 길이 험하고 험해. 근데 그런 데서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연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도록 자기 유지를 할것 같으면은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냥 흔들려가지고 정신없는 짓이나 하고 허망한 모습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짓고 경계에 나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정진한 흔적이 뭐 있냐 이 말이야. 말은 정진한다고 폼은 디긴 했는데 하는 모양을 보면은 정진하지 않고 무슨 망상을 핀 사람들 매끄러 넉넉한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런 건안 된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둬라. 좋고 나쁜 망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망상을 상대할 거뭐 있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자기 시간을 온전하게 보내고 무심하게 자기 어떤 목을 다할 것 같으면은 다 그것이 허망한 기운이 나가 떨어질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 나간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넉넉한 소리를 또 하게 되고 어리석은 짓 하고 그러면 또 공부한 애들이 가만 보고 아이고 또 저러는구나 이러지만 그걸 내버려 둬야지 어떡하겠어. 잡아다가 막 족치고 혼내주면은 지나자라지 할 판인데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어찌 보지 못했는가 화엄회상에서 부처님이 처음 깨닫자마자 화엄경을 설했다 하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상주설법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쉽게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화엄경이 상주 설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모습 이대로 다 화엄경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설해지고 설해지지 않고는 또 다른 안목을 지녔을 적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리석은 눈에다가 아무리 갖다가 얘기해 줘봐야 속이에 경이 끼니까 그런 것은 말 하나마나 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래도 높아심으로 자꾸 얘기하는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을 알 때까지 정진해라.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선제동자가 110성을 지나면서 53선지식을 참내하여 이 위없는 과일을 얻은 것도 오직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믿음만 가지고 출발해서 믿음으로 회향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어떤 그런 어떤 입장만 견지할 것 같으면 성취 못할 것이 뭐 있느냐. 법화회상에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했는데 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화엄이 법화고 법화가 화엄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화엄은 화엄이고 법화는 법화지 어떻게 그렇게 동격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부처님께서 처음 화엄경을 설하자마자 중생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자기 눈에 띄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학이라 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바늘구멍으로 겨자씨를 통과시키는 것마다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왜안 하겠어? 그러니까 열반에 들려고 그래도 돌아가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시든 열반에 들든 문제가 되겠나?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셨고 그러니까 내 없어도 되는 세상 열반에 들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는 생각을 일으켰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저희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 해주시기로 약속해놓고 먼저 열반에 드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방편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은 부처님께서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약속들을 했지. 그렇다면 내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설하고자 하는 이 화엄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화엄경을 못 알아먹으니까 화엄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 사성체 8종도 12인연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 거요. 아암경에서. 그러니까 유의법을 얘기 안 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 유의법을 얘기하다가 그 뒤에는 급기야 이제 무의법으로 전환해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유물을 다 회통해서 그걸 초월하는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드러냈다 이 말이야. 그 화엄경은 유물을 초월해서 설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것을 중생들이 알 까닭이 없는 거지. 부처님은 알아도.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알고 계시는 화엄경을 중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방편을 열어가지고 아암 방등 반야를 설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법화경에서 회통을 했다. 그래서 법화경은 세상에 30 이상 80종호를 가진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만이 설해지는 경계이다. 그 외에는 설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법화에서 팔세영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고 바로 남방 무구 세계에 가서 성불한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8살짜리 용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바달타품에 나오는 용녀라고 얘기는 하는데 팔세 용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신 세계의 또 다른 차원에서 8살이라 하는 것은 1000살도 되고 만살도 되고 뭐 1억살도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눈의 어떤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법화경의 세계라 하는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가진 어리석은 눈으로 8살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8살 꼬마를 생각하지만 이 법화경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8살이라 하는 것은 유물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입장을 팔세라 하는 어떤 이름을 비춰갖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달라요. 왜 하루살이의 일생이라 하는 것은 하루만 살다 가더라도 새끼를 낳고 죽는 거니까 그게 100년에 해당될란지 1000년에 해당될란지 알 수가 있나? 우리는 우리 나이로 짐작을 해서 100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지만 보통 7, 80 살다 가지만 많이 살면 100살 넘기고 가는 것이지만 또 다른 어떤 입장은 호랭이 같은 것도 30년 살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라고 얘기 안 합니까? 보통 한 20살 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팔세 용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슬을 드리고 바로 남방무구 세계에 가서 성불한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열반 회상에서 이마 넓은 백정이 광액도 아락하는 백정이 도살하던 칼을 놓아버리고 외치기를 나도 천불 중에 하나인 수에 든다 함도 나도 부처다 이 말입니다. 천불 가운데 내가 비록 도살하는 그런 백정이지만 그때는 백정으로 살았지만 내가 칼을 놔버리고 더 이상 이제 백정으로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도 천불 중에 하나인 수에 든다함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옛날 아나율타가 아나율타 존재는 천한제일이요 부처님 10대 제자인데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7일 동안 자지 않다가 두 눈이 먼 뒤에 대천 세계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 보는 것과 같이 볼수 있게 된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아나율 존자가 하도 부처님 설법할 때도 뭐 자나 깨나 존다 이 말이야. 늘 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한 거야. 아나율아, 넌이 법문할 적에 뭐 하길래 그렇게 조냐? 딴때뭐 하는 거냐? 실컷 자고 법문할 때는 법문 듣고 잘때 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시도 때도 없이 졸고 앉았고 네가 언제 공부하겠냐? 이러니까 부처님 꾸지람을 들은 아나울 존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이 지당하시니까 아무리 해도 눈꺼풀이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특단의 조치로 눈을 막 옛날에 꼬마 때 우리 뭐요? 그 눈에다 탁 튕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뭐 꼬마 때 그런 거 가지고
하던 게 있어요. 식물인데. 이제 그런 것으로 하듯이 눈을 탁 크게 뜨게 해가지고 안 졸고. 하여튼 좌우지간 부처님 법문하실 적에는 안 졸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끝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안하울존자가 눈이 멀게 생겼어. 너무 눈을 튕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바가 부처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상 이 안하울존자 눈이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안하울존자를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자꾸 존닥하는 말을 하고 난 뒤부터 저렇게 안 졸려고 눈을 그냥 바짝 세워가지고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봉사가 되게 생겼는데 이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러다가 이제 그만해라. 네 눈이 멀게 생겼다. 그래도 안하울존자가 눈이 멀더라도 나는 부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눈이 진짜로 멀어버린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눈은 멀었는데 이제 심안이 열려가지고 뭔가 타심통이든 또 다른 어떤 뭐 누진통까지 다 열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안목이 얹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일화가 있는데 안하울존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겨입어. 그 당시에는 뭐 손수 자기 옷을 겨입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근데 눈이 멀었으니까 바늘기가 안 깨진다 이 말이야 이게. 처음 이제 옷을 꿰매려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봉사가 된 뒤에 아주 봉사는 됐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해두래도 힘이 안 돼 뭐가. 그래가지고 바늘기를 부처님이 대신 깨줬거든. 처음에는 누가 깨줬는지는 몰랐어. 안하울존자가 나중에 그것을 부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일까지도 선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상송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 찾아보시면 나와. 또 어떤 한 젊은 비구가 한 늙은 비구를 희롱하되 과일을 증득하게 해주겠다 하고 가죽공으로 머리를 네 번 때리는 데서 경에 나와요. 그게 능원경에 나오는가. 어디 그 경에 나오는데 그 법원은 사과를 증득해 주겠다고 장난을 쳤어. 꼬마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그래도 그래 사과를 증득하게 해줘. 그럼 한번 해봐라 하는데 공으로 머리를 한번 탁 때리면서 수다원과 증득이요. 그러니까 진짜 수다원과 증득했어. 나중에 네 번째 아라한과 증득이다. 그러니까 아라한과 증득해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이놈이 장난쳤는데 자기는 깨달았거든. 인연 따라. 그 뭐라 하겠어. 그것도 인연 따라서 도깨친 거니까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남이 욕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돌뿌리에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지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목주 스님하고 음문 스님처럼 그냥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다가 문틈에 발이 낀 게 가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그런 어떤 사과를 얻은 것도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양기가 자명화상을 참내하니 감사를 맡겼다. 자명스님 밑에서 양기스님이 그로부터 9년이 되던 해에 비공을 잃어버리고 도를 천하에 전파함도 역시 이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9년 동안 감사일을 보면서 서기처럼 뭐 장부정리도 하고 잡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돈을 안 아껴주고 늘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하루는 비 오는 날 자명스님이 늘 밤중에 어디를 갔다 온대.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숨어 있다가 비도 오는데 확 덮쳐가지고 막 올라타버렸어. 그 스승을 그냥 제자가 막 딱 올라타가지고 9년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었는데 돈을 안 일러주고 일만 시켜먹고 있다고 한마디라도 당신은 도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일만 하고 말이야. 돈은 깨닫고 싶은데 돈은 깨달을 수 없고 이러다 세월 다 보내고 언제 도 깨닫겠나. 그러고서 콱 누지르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도를 일러주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냐. 늘 네한테 도를 일러줬지. 이렇게 할 적에는 뭐 가져와라 하면 네가 가져왔고 어디 가라 하면 네 거기도 갔고 아 이렇게 다 해서 너한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데서 홀딱 깨달았다 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스승을 능멸하려고 올라탄 것도 아니야. 도에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거리는 파인데 한마디도 안 일러주니까 이놈 늙은이 내가 요번에는 참 잡아 족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소원 성취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나는 도깨치는 게 죽었다 깨나도 소원이니까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승 만난 사람들은 죽어도 좋다 하는 말을 안, 생각을 안 하고서도 공부해서 헌출해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화두들 다 죽어도 좋다. 끝까지 내가 이놈 화두가 어디 됐든지 내 목을 막 잡아 늘르든 숨통을 끊든 어떤 경우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아 이런 각오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오. 그렇게 해갖고 뭐가 원화에 대우하든지 선지식하고 문답하다가 그러다 툭 터지면은 시원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안목이 열렸으니까 거래를 틀 거 아니오. 그 실력이 비슷해야지 거량이 이루어지지. 실력이 충나면은 말이오. 찌그러지면은 거래락하는 것이 애시당초 이루어지질 않아. 법거래락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비슷비슷할 적에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니지 않으면은 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일방통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한몽댕이로 다 때려 죽인다 한들 무슨 상관 있겠냐 이런 말도 해요. 실제로 뭐 때려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라 한들 벌어지겠냐 이 말이야. 벌어질 수 없는 건데 상징적 의미로 그런 말들을 그냥 거칠게 내뱉으니까 선이라 하는 것이 불효막축하고 아주 무지몽매하게끔 말하는 투바라 저게. 우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일방타살한다. 한몽댕이에 때려 죽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고약한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말이 그런 것이 뜻이 그런 거요. 뜻은 오히려 더 살려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거칠게 그저 밀어붙이게끔 모양을 쓴 건데 옆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듣고 그대로 막 의지하고 쫓아 들어가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무슨 공부냐 하고 물러설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쉽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이 흩어질까비.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보여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보여줘도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앞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어떤 그 위치에서 소화를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고약한 거라도 다 소화를 해먹을 건데 안 그럴 것 같으면 편식하는 것 같이 자기 좋은 것만 골라먹는다 이 말이야. 자기하고 안 좋은 거 탁 나타나면은 별별 꼬투리를 다 드러내가지고 시비를 일삼을 건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나. 그래도 공부하는 선지식이라 하면은 능히 그런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들이 피안에 올라 큰 법바퀴를 굴려 중생들을 이끌어 제도하고 중생들을 이익해 한 것이 이 하나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신의도 온 공동모다. 이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여기 나오네. 믿음은 위 없는 불도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원을 끊을 수 있으며 믿음은 속히 해탈의 문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공부하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해양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참 동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 아, 표 하나 찍어주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럼 누구 찍었는데 진짜 믿어도 돼요? 이런 믿음하고 틀리다 이 말이야. 세상은 그 믿음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이해를 하고 쫓아다니지만 공부하는 사람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뿌리가 딴 데 있어가지고 그것도 물론 약속이니까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안 오?
그건 다 거짓말 치는 거지. 그렇지만 진짜 내면으로 깊이 믿어가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 중심을 잡고 공부길에서 더 이상 뭐 물러섬이 없이 진전은 안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면은 결과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선성비구가 부처님 사촌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지고 있어요. 부처님을 시봉하되 20년 동안 좌우를 여의지 않았지만 이 하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인과를 무시했어요.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인과를 더 믿어야 되는데 인과를 무시하고 난 부처님 곁에 있으니까 뭐든지 만사형통이다. 뭐든지 내 뜻대로 다 안 되겠나. 나는 그래도 부처님 옆에 있는데 아 부처님 옆에 있으면 뭐하노? 지가 행실을 잘해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른 인과는 지가 받아야지. 지가 저지른 건데. 이제 이런 얘기죠. 오늘 신혼고사는 부귀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이러한 결정된 믿음을 갖추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열거한 그런 내용들의 믿음을 참 갖춰가지고 공부하려고 뜻을 냈다. 지난 임오년에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려 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었고 전에도 내가 온 줄 알고 있다. 그때도 왔는데 내가 없어서 나를 못 만나고 아니면 내가 폐관했다든지 하니까 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서 돌아갔고 또 그 다음에 겨울에 지공고사를 데리고 와서야 비로소 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가 한 해를 지난 지금에 또 식량과 쌀가루를 싸가지고 특별히 찾아와 상종하면서 계를 받고 제자 되기를 원함으로 여러 날을 계속하여 그 동기를 캐물어 보았더니 적실히 돈독한 믿음과 도에 나갈 뜻이 있더라. 도를 깨친 안목 있는 선지식을 바로 찾아와서 자기 뜻을 바로 전했으니까 이 고봉 온묘화상께서도 가상하게 생각하고 아,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입장을 열거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상은 이렇게 믿는데 공부가 왜 안 될 까닭이 있겠느냐. 이런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공부할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을 드러낸 것이죠. 유마경에 말하기를 고온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비슷한 진흙에 이꽃이 자란다고 한 것이 바로 그대를 두고 한 말이로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시절 인연 따라서 때가 돼야지 다 인연이 열리는 거지 때도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씨 뿌린다고 해서 열매 열리나. 산승이 이로 인하여 그대를 가상히 여겨 힘을 돌고 닦기 쉽고 일찍이 경험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는 화두를 두 손으로 전하여 주노니 만법길 일기하차라 하는 그 화두를 두 손으로 받쳐가지고 너한테 떼먹이 준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을 낼지어다.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근데 또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의심하는 것이 진짜 의심입니까? 이게 참 의심에 입각해서 의심해야지 조작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믿음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외골수로 그냥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두가 제대로 들려지는 모습이 아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화두 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만법길 일기하차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만법길 일기하차에 바로 그냥 탁 제압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목구녕에 가시가 돼서 숨통을 막고는 율곡봉이 되든지 가슴에 콱 점이는 금강공이 돼서 그대로 만법길 일기하차가 돼야지 거기다 대놓고 생각을 불러 이렇게 하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초자배기들은 일부러 혼습시키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잠시 보여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진짜 배기 알맹이를 갖춘 선지식이 처음부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렇게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바보 같은 선지식이 어딨냐.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는 순간에 활딱 그냥 여러 개 끼든지 아니면 그게 그냥 가슴에 한이 맺힌 것처럼
확 의심으로 하여가지고 온몸이 그냥 마법길 일지하차가 돼갖고 가고 오는데 침식을 잊을 정도로 마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 화두 속에서 시간이 가야지. 그게 화두가 제대로 들리는 마법길 일지하차지. 그냥 억지로 마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하고 막 짓짜듯이 한다고 해서 생각나지. 그게 화두 공부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음은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그럼 선지식이 제대로 된 만법길 일기야처를 눈앞에서 들어 보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지 그렇게 들려진 것을 가지고 공부해도 될뚱말뚱이다 이 말이야. 만법길 일기하처가 제대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경계를 만나서 못 이겨내니까. 만법길 일기하처 들으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인가. 그걸 활구로 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경계에 당해가지고 헐떡거리니까 만법길 일기하처에 더 집중하게끔 호법을 써서 화두를 놓치지 않게끔 본인도 안 놓치고 주변에서도 다 채찍질해가지고 온갖 경계를 다 이겨내게끔 그렇게 마련되어진 그런 입장을 통과해서 참 정신적인 벽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열렸을 적에 비로소 만법길 일기하처라 하는 화두가 타파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안목이 확 열리는 거지. 딴게뭐 있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만법길 일기하처가 들려졌을 적에 화두와 한 덩어리 됐다. 다성일편이 된다. 의심이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이 돼서 동로할 적에 화두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것이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고약하다 이 말이야. 그게 화두 들었을 때의 본령이다. 그냥 그렇게 믿고 들어가서 화두를 의심할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무자도 그렇고 판치생모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것만 안 놓치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로 들어가는 거. 요렇게 하고 속으로 겉으로 내가 해주지만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할로 죽겠다. 100년, 1000년 가도 공부는 땡이다. 만법길 일기하처를 들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들어라. 어떻게 드는 것이 제대로 드는 것인지 알고 길을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남이 만법길 일기하처 들으라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에다가 드러냈는데 신원고사인가 이분은 만법길 일기하처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다 이 말이야. 왜 선지식이 안목을 가지고 만법길 일기하처 들도록 유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들려진 것은 선지식이 안다 이 말이야. 본인도 잘 몰라. 그게 제대로 들려진 화두인지 아닌지 선지식은 이놈의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쫓아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딱 거는 순간에 이게 화두가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본인이 화두를 들고 있어도 제대로 걸린지 안 걸린지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이 이것이 왔다 하는 느낌은 가질란지 몰라도 이것이다. 이걸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명 되겠어. 그러니까 선지식이 화두를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심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의심되어지는 그런 입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점검을 통해가지고 격려를 하고 격발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안목 있는 선지식이 하는 거지. 하긴이 뭘 알아? 만법길 일기하처 들으면 된다 하니까 뭘 들까요? 만법길 일기하처 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깊숙해진다. 아이고,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도리 아니다. 그렇게 물론 들어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공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약도 여러 가지 약이 있을 거 아니야. 직방으로 낫는 것도 있고, 몇번 먹어야지 낫는 약도 있을 거고,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 약이 있고. 아, 이런 건데, 어떤 약을 먹여야지 요놈이 한 방에 그냥 탁 응어리진 것이 터트려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의사가 환자 모습을 보고 약을 써야지 뭐가 얘기가 달라지든지 만들든지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두도 어떤 화두를 요놈한테 줘야지. 요게 걸려가지고 의심다운 의심을 통해서 경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안목 있는 선지식이 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야. 본인이 뭘 알아? 남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할수 있게끔 다 대동소이하니까 비슷한 모양을 쓰지만 경계는 또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모양 쓰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비슷비슷해도 다 틀리지. 그런 거다 이 말이요. 의심을 믿음으로서 바탕을 삼고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작용을 삼는 줄 알아야 하나니 믿음이 10분이 있으면 의심이 10분이 되고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 얻어진다. 마치 물이 불어나면 배가 높이 뜨고 진액이 많으면 불상이 큰 것과 같다. 점점 의심이 커지면은 때 되면은 의심이 의정되고 의정이 의다이 동로돼서 시절 인연 따라서 타파되는 것은 그때 일이다 이 말이오. 근데 그런 것들이 화두에서 비롯되는 건데 화두의 핵심이 어떻게 들고 의심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안 돼가 있다 이 말이야. 가나서는 말하면서 그냥 이 먹고 해라. 뭐 송장 끌고 다니면 먹고 부모님 생전에 본래 면목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라. 이래 가르치니까 아,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소화하고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묘가 있다 이 말이야. 의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의심다운 의심이 꽉 걸리게끔 장치된 수단 속에다 몰아넣어가지고 의심 안 하면 안 되게끔 화두를 제시해서 의심하도록 해야지. 그 의심도 안 되는 걸 생으로 의심하게끔 하니까 골병 다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가나선 안락하나.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정신병자 안 된 게 다행이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기공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게 하나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 화두가 하나께나 들려지거든. 자꾸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야 화두 안 놓치고 화두가 의심인데 화두만 안 놓치면 되는 줄 알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공부는 질이 멸렬이야. 시간은 가지만 그게 본인은 또 공부 잘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다. 화두만 안 놓치면은 다음 생에도 공부할 수 있다.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화두 놓치지 말자. 요따 이제 타고 있으니까 그게 3년, 5년, 10년 가면서 화두는 안 놓치면 된다. 뭔데 그게 도대체.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나 거지. 이게 공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공부했나 이럴 테니까 아니 니나 공부 잘해라.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 서역과 이 땅에 옛과 지금의 선지식들이 이 광명을 일으켜 선양하는데 이는 하나의 의심을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이 한 가지 의심뿐인 것이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 의심에서 비롯된 그 의심 하나뿐이니 이 의심을 해결한 이는 다시 다른 의심이 없다. 그거 한번 다 터뜨리면은 다시 의심해야 될 의심이 또 뭐 있냐. 세상에 다 공개된 건데 비밀이 어딨나.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 까닭은 알면 알지만 이치만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자기 업을 녹일 수 있나. 또 업이 볼리 없다 하는 것은 도덕 모르네. 이미 다른 의심이 없다면 석가모니 미륵불 석가모니 불 미륵불 유마거사 방거사와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며 둘일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다. 만법길 일기하처든 어떤 화두든 공안상에서 의심되어진 의심이 터져나가면은 또 다른 의심이 있을 수도 없고 부처님과 미륵불 유마거사 방거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똑같은 눈으로 보고 똑같은 귀로 들으며 똑같이 수용하고 똑같이 나고 죽으며 천당 지옥에도 마음대로 눈 일고 범의 속을 마구니 궁전에도 종으로 횡으로 걸림없이 날듯이 자재로워 날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공부되면은 그렇게 통쾌한 건데 조금 있다가 그 통쾌한 것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다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느껴봐야지. 요따 욕심을 또 부리니까 아이고 지그릇을 알아야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더 있나. 분수도 모르고 그럼 내 분수가 어때서요? 넌 네가 부처 아이가 그럼 내가 부처 노릇해도 되겠습니까? 요따의 짓이나 하면 되겠나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주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지. 그러므로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생멸이 멸하여 다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고 하셨으니 생멸멸이 정멸이라. 유무를 다 초월해버리면 말이야.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했거든.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이 무상하니까 다 이 모든 현상이 항상함이 없어. 다 변해. 이건 다 생멸법이야. 그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은 다. 그래서 그 생멸하는 것이 멸하면은 정멸이 나게 된다.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개성이니까 부처님 개성이야.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만 배워가지고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꿈속에서 한번 깨고 나와야 된다. 그 깨기 위해서는 화두를 너한테 들어 바칠 테니까 두 손으로 선지식이 공부하러 온 제자인 신원고사한테 만법길 일기하초를 두 손으로 바치노니 너도 내가 그 바치는 심정을 잘 알아서 믿음을 내고 끝까지 만법길에서 물러서지 말고 거기에서 타파해버리면은 왜 고봉운묘화상도 만법길 일기하초에서 깨져나갔습니까? 나중에 뭔가 맥혀가 있었는데 설홍스님이 이 뒤에 나오지만 꿈도 없을 때 주제됐느냐. 꿈이 있을 때는 주제됐는데 주인공이 있었는데 꿈이 없어지니까 주인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때부터 그것을 아직 못 돌보냈으니까 난관이 남아있는 것 같다. 또 5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매진하다가 도반하고 잠자다가 도반 머리가 뭉침을 베고 했던 옛날에 잤는지 베갯머리에서 퉁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다 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꿈도 없을 때 주제되는 소식을 그때 눈 떴다 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만법길 일기하차를 깨쳤을 때와 지금 다시 한번 도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눈 떴을 때가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야. 기봉이 활발발해졌다. 그전에는 기봉이 헐빠빠하질 않았어. 뭔가 얹혀있는 것처럼, 맥힌 것처럼 고약하다가 탁 터지고 또 한 번 열리는 순간에 아, 그때 그 일을 내가 못 믿었다 이 말이야. 더 크게, 그러나 먼저 공부한 선지식이 안내를 해서 육조스님도 마찬가지지. 천비한테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서 깨쳤는데 오조스님 못 만났으면 못 깨친 거 아니야. 오조스님 인도로 탁 깨치는 순간에 변화가 왔던 것처럼 경계가 비슷하다 이 말이야. 설암 좋은 스님이 그건 아직 공부는 했어도 뭔가 미흡한 것이 있다. 네가 꿈도 없을 때도 네 주인공이 활발발해야 되는데 꿈 있을 때는 보여지는데 일상생활할 적에는 늘 있고 잠이 깊이 들었을 적에 꿈도 없을 때도 네 주인공이 주제되더냐? 아직 그 경계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더 해라. 그 대신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지금 한 그 말이 네 머릿속에 각인됐을 거니까 그냥 세월 보내봐라. 그게 늘 가슴속에 한처럼 뭔가 공부는 했어도 미진한 게 있었는데 그 인연이 그렇게 열리려고 그랬는지 툭 하는 순간에 별것도 아닌데 확 열리면서 자유자재하게끔 남한테 법을 쓰는 어떤 입장들이 활발발해졌다 이 말이야. 남들 보는 눈도 내가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변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되풀이되는 소리인데 화두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잠깐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화두의심을 탁 걸게끔 옷깃에 스치는 인연이라도 걸리면은 뭔가 인연이 깊게 되는데 이게 낚시가 말이에요. 여기 걸려도 안 되고 그냥 깊숙이 탁 걸려가지고 쉽사리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탁 걸어줘가지고 그냥 똥창자까지 왕창 긁어내가지고 빠지면 빠지든 말면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거기서 용맹정진 하듯이 밀어붙여야지 화두가 그렇게 그냥 대차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의심이 꽉 잡들여져가지고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몰입해 들어가야지 그냥 대충 껍데기다가 이래가지고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로 어디로 들어가는고. 아이고 사탕 핥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아메사탕 입에다 넣고 다 없어질 때까지 이먹고 영을 바짝 쓰고 물론 그래도 되는 수가 있어 있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은 오늘 이 시간은 없어서 그 요령도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소개는 못하고 대충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입장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사실은 그래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남들한테 큰소리 치노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뭐 못난 사람이라도 요 정도라도 알고 있는 어떤 입장이라도 드러내라 하니까 그럼 어디서 드러낼 거요?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뭐 인연 따라서 내 도리를 다할 뿐인데 바깥 활락하면 해야 될거 아니냐. 스님 요새는 막 맨날 어디 다니면서 법문도 한 차례 안 해주고 10번 100번 하면 뭐 안 오. 화도 어떻게 드는지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타난 경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끝까지 극복했을 때 어떤 모습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먹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걸 다 알고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병상태를 보고 의사가 돼서 환자한테 알맞는 적재적소의 약을 써야지 병이 나도 다시는 병이 안 들리는 약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병만 낫고 말아야 되나? 또 다른 병이 도지면 어떡할 거야? 약이 고질병이 돼가지고 또 병이 생기는데 병도 약도 싹 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약도 필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적에 아 이게 참 제대로 된 믿음을 낸 사람의 모습이로구나. 이게 회양처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런 길을 끝까지 믿음을 흩트지 말고 나아갔을 적에 결과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 우리도 화도 들어야 됩니까? 요런 거 묻지 마라.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또 우리 화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는 화도 언제 들어봤나? 안 들어봤는데. 근데 만법길 들으라고 하잖냐 지금. 그럼 저거 묻자 들어야 되나? 만법길 들어야 되나? 이먹고 해야 되나? 요 따위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방편을 일러주는 거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방편 익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소중히 생각해서 자기 믿음으로 삼고 남이 공부 못할 적에 그 방편을 잘 써서 환자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일로왕이 되든지 저 급하게 참 의사 없을 때 약을 써야 될 때 같으면은 내가 처방은 해서는 안 되지만 우선 막 생사를 급하니까 건져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어떤 입장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는 소중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다 소화하면은 좋고 남한테 또 써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자중하고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정진하는 데다가 뜻을 두고 시간을 보낼 것 같으면은 더 좋은 인연들이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